자, 313번 급수의 진입 판정인데 애들 되게 많이 낚여. 등비급수 이것이 수렴함.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 수렴했죠. 네가 배운 게 등비수열이 수렴하면 공비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에서 1이 있어야 되지. 근데 A, EN이면 어떻게 되냐면 A2, A4, A6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원래 공비가 R이었으면 툭한 가야 되니까 R제곱이 곱해진다. 그럼 새로운 얘는 그 공비가 R제곱인데 요런 범위에 있는 애들은 제곱해도 어차피 범위가 이렇게 돼. 어차피 1보다 작단 말이야. 음수는 없지, 그지? 이렇게 돼서 얘도 수렴한다. 맞는 게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발산하면 반대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제곱해도 그 커지는 범위에 있어서 얘도 발산한다.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수렴하면, 선생님이 이거 수렴하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지? 0. 근데 얘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얘가 0으로 갔는데 얘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지. 일반항이 2분의 1로 가려면 절대 수렴하지 않아. 통째로 동그라미 쳤을 때 얘는 다 0으로 가야지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니고 개인 이해 응답이야.